캠핑 인기가 이어지면서 산이나 바다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고 숙박하는 일명 차박족이 늘고 있는데 일부는 공중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기도 하고 쓰레기도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눈살 찌푸려지는 현장을 지원 방송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메라 발견하고 급히 딴청 피우지만 이 남성 조금 전까지 공중 화장실 세면대에서 옷 벗고 샤워 중이었습니다. 이 공영 주차장 한쪽 울타리는 이미 차박족들 빨래거리 된 지 오래입니다. 밤사이 잔뜩 나온 쓰레기들 다음 날 아침 내 집 마냥 길가에 버리고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길가에 버젓이 놓인 이런 쓰레기 무더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차 타고 한 길 따라 1km 정도 오는 동안 본 것만 10군데가 넘습니다. 야영 안 된다는, 차박하지 말라는 큼지막한 현수막은 있으나 마나 음식물이며 아이 장난감, 반찬통까지 죄다 던져놓고 가니 전날 밤 뭐 먹고 놀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도 차박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안 돼 있어. 우리 집에 들어가는 골목에까지 와서 오줌 싸고 치우면 또 갔다 버리고 치우면 또 이제는 안 치워. 기분 좋게 들른 관광객들도 쓰레기 많더라고요. 어제 산 갔다 오고 야쇼터 갔다 왔는데 기분은 나쁘죠. 한껏 눈살만 찌푸리다 갑니다. 차박족 성지라 불리는 영월 동강변도 일요일 아침만 되면 쓰레기장으로 변질되기 일쑤. 바리바리 싸들고 와 쓰레기만 툭 버리고 떠나니 지역 경제에 별 도움도 안 됩니다. 다 그 사가지고 와서 하고 뭐 저기 차박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니까 차박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부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같은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차량 안에서 자거나 취사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데다 구석구석 전부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갖춘 캠핑카나 고급 장비와는 영 딴판인 뒷모습이 아쉽습니다. 지원 뉴스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